아침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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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라. 여기 사장 어디 있어? 내가 누군 줄 알아? 에? 마 내가 누군 줄 알고 날 건드려? 어? 이거 마 내가 먹방 자선생이야. 어? 너희 서장 남총동 살제. 어? 내가 지금 새하리에 왔는데 고등어 조림도 먹어야 되고 케이크도 먹어야 되고 다 먹어야 된단 말이야. 마 빨리 안 풀어. 어? 어떤 소리를 좋아하냐고요? 맛있는 음식이 익어가는 이 소리. 심지어 그 음식이 갈치조림이에요. 본격적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소개를 이제까지 안 해봤던 것 같아서 갈치조림만 이렇게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치 한 덩어리 이렇게 탁 해서 이럴 때 제가 진짜 부자 된 것 같다니까. 부자들만 한다는 항상 생선 한 번에 다 먹기. 탱글탱글한 갈치살이 꽉 들어찹니다. 오, 나 이거는 묵은지 김치찜, 묵은지찜의 그 김치 맛도 좀 나는 것 같고요. 짭짤하니 이건 정말 밥을 부르는 그런 국물. 생선 조림에는 요 칼칼하고 달큰한 양념이 감칠맛을 더해주죠. 조림에는 이 밑에 쫙 깔린 이 무, 제주도 말로 논삐. 논삐가 이렇게 탁 해가지고, 야, 이 부들부들하고 달짝지근한 이 무 맛. 그리고 갈치도 너무 신선하고 크고, 여기 옆에 성산포 수협에서 직접 매일 이렇게 공수를 해오신대요. 와, 굉장히 신선한 생선들은 이 뼈와 살코기 자체가 기름기가 돌기 때문에 금방 떨어져. 툭툭 젓가락 몇 번 툭툭툭툭 했을 뿐인데 뼈가 쏙 빠졌어. 이거는 굉장히 신선하고 오래 보관되지 않은 기름기가 잘잘 넘치는 갈치다. 굉장히 신선한 갈치다라는 얘기거든요. 반찬이 또 남달라. 이게 보통 그 김 부각 같은 거나 이렇게 김 부각을 이렇게 반찬으로 하시긴 하는데 김을 양념에다가 생 김을 이렇게 절여 놓으셨어. 김무침을 이렇게. 바다향 먹음은 쫀득한 다시마 위로 쌓아올린 쌈탑. 아이고, 무너지면 안 되니까. 와, 그 전에 제가 먹어볼게요. 여러분, 저 때문에 배고프신 분들 죄송합니다. 오늘의 저녁 메뉴는 갈치조림입니다. 여러분, 갈치조림, 갈치 사셔서, 제주도산 갈치 사셔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그런 저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와! Honey, I'm good. I can have another, but I probably should not. I got somebody at home. 입안에 뜨겁게 불을 냈으니 이제 매운맛을 잠재워 봅시다. 폭신한 크림 듬뿍 타르트요. 네, 새와리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케이크 아닌 타르트 전문점. 아, 이런 거는 모양스럽게 이렇게 잘라서 먹을 필요가 없어요. 딱 들고. 위에 그냥 크림 맛이 나는 게 아니고 밑에는 촉촉한 쉐폰이 그냥 딱 있고요. 그 맛이 딱 느껴지면서 향은 그냥 딸기 우유. 위에는 또 이렇게 크림이 시원하면서 시원한 그냥 딸기 우유. 달달한 그 딸기 우유를 먹는 듯한 느낌. 하나씩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여기 앞에 있는 위에 커피도 하나 다 올려져 있고요. 이거는 얼그레이. 홍차, 얼그레이, 케이크, 타르트라고 해야겠죠? 얼그레이, 그리고 좀 독특한 거. 인절미와 서양의 타르트를 접목했다. 안에는 직접 만드신 인절미 볼이라고요. 인절미 볼을 이렇게 쫄깃쫄깃하게 젤리처럼 이렇게 만드셨대요. 고소한 콩가루가 크림을 만나 부드러운 풍미를 더한다. 우리가 인절미 떡은 쫄깃쫄깃하잖아요. 이거는 부드러운 인절미, 그냥 인절미 맛. 요즘에 이 케이크는 또 많아요. 얼그레이, 홍차를 이 재료로 해서 고산 수월봉 가면 이렇게 지층이 이렇게 나눠지듯이 밑에는 이렇게 하얗게 쿠키처럼 돼 있고요. 이게 그 얼그레이 그 크림인가 봅니다. 위에는 생크림이 위에 촥 있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오래된 역사를 내가 한 입에 먹어버리는 듯한 느낌. 이 가게의 그 이미지만큼 이렇게 올랑졸랑하고 아기자기하고 이쁨이쁨한 이런 카페에서 제가 디저트를 딱 맛봤더니 정말 맛부터 이 크기까지 정말 스케일 자체가 자이언트 정말 커. 와우, 이 풍성함이 너무 좋아. 이런 음식을 만들어주는 우리 엄마의 마음, 이 엄마가 만들어준 이런 디저트를 먹는 우리 아이는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이런 가게로 아이들과 함께 오세요. 군더더기 없이 보드랍고 달달한 타르트, 마음까지 몽글몽글 납니다. Somebody at home. 마지막 식당은요, 조금 특별합니다. 자, 우선 맛있는 파스타를 파는 레스토랑이고요.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세와리 세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아, 여기는 지금 밖에서부터 우리 강아지들이 저를 반겨주기 시작했어요. 아, 집에 노는 진동이가 생각나다. 진동아, 같이 그런데 오자. 그런데 여기는 애견 카페인 줄 알았더니 애견 식당입니다, 식당. 더더군다나 이런 파스타를 파는 봉골레 파스타 하나. 봉골레 파스타 아니죠? 가운데 크림 파스타. 크림 파스타. 오, 김이 뭐라 봐. 크림 파스타 아니죠? 아, 이렇게 토마토 파스타. 토마토 파스타. 아, 야, 세 가지 파스타가 지금 이, 와, 이 양을 보세요. 접시 크기. 제가 들고 있으니까 뭐 작은 접시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사이즈. 와우. 와, 엄청납니다. 요즘은 파스타도 반반 시대입니다. 고민 말고 여기는 같이 드세요. 이 식재료를 많이 사놔서 냉장고에 냉동을 하다든지 보관을 오래 안 하세요. 이런 식당 너무 착해. 식재료 오래 보관하지 않는 곳. 오! 가 선생 못 먹는 게 뭐야? 자. 그리고 맛이 굉장히 깊어. 뭔가 퓨전 요리 같아서 맛이 좀 가벼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면의 꼬들꼬들함까지 살아있습니다. 여기 토마토 파스타는 이 앞에 텃밭에서 토마토를 직접 기르셔서 그 본인들의 그 토마토까지 같이 이렇게 요리를 해서 같이 넣는답니다. 너무 퀄리티 좋아. 네, 두 번째 메뉴가 도착했습니다. 열무 비빔국수. 고기가 엄청난 게 많은 삼겹살이 이렇게 딱 있고요. 자, 한번 비벼볼게요. 이 초장도, 이거 초장도 뭔가 자, 열무국수가 아니었습니다. 야, 냉 파스타. 지금 이게 초장이 아니었어요. 속았네. 그 토마토 파스타를 새콤하게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와, 파스타로 열무국수를 만드셨어. 열무국수에 또 열무 파스타. 우와. 이 토마토부터 이 재료들까지, 신선한 재료들까지 써서 만드시는 이 사장님. 한국식으로 만드시는 이 사장님. 아, 다음 메뉴는 우리 강아지. 아, 진동이에게 먹이기 위해서 여기 강아지만을 위한 메뉴가 있대요. 그걸 한번 시켜서 제가 한번 해서 먹을게요. 빨리 먹어야지. 형! 자, 저 일로 와. 자, 먹자. 댕댕이들도 참 좋아하죠. 아유, 깨끗이 더 먹었네, 요 녀석들. 8월의 마지막 주말, 이니만큼은 맛있게 먹자고요.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날려드릴 맛있는 음식 먹고 모두 모두 힘내세요.